긴 오프닝이군. 하,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는 위쳐. 물론 위쳐3가 유명한 것 같지만. 게임 모드 선택, 더 위쳐를 플레이. 성과학이 존재하지 않긴 존재하겠지. 위쳐 2? 위쳐가 복수야? 위쳐가 여러 명인가 보지. 뭐하는 애들이야 위쳐는 근데. 아까 그 오프닝으로 끝이 아니었어? 오프닝이 또 있네. 아까는 오프닝 1이고 이건 오프닝 2인가? 심지어 난 위쳐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트리스란 이름이 뭔가 귀에 익어. 어디선가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 Your time nears its end, witches. Enjoy things while you can. 야, 방금 안경 낀 애는 약간 느낌 있다. 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Thank you, Triss. 아, 이 친구가 트리스야? Remember anything? 위쳐들도 뭔가 도제식 시스템인가? 나 아, 드디어 게임 시작인가? 정말 한참을 기다렸구나. 메리골드? 트리스 메리골드인가? 아니면 마법사가 있구나. 권력에 눈이 버린 마법사. 어떻게 해야 뛰는 거지? 걷기만 하네. 아, 이렇게 눌러야만 뛰는구나. 내 칼은 왜 안 뽑아? 얘를 어떻게 공격하고 싶은데. 다시 시작하게 됐구나. 너무 빠르다. 아, 주황색이 너무 찰나로 나오는데? 아, 이게 뭐야. 되게 희한하다. 이게 뭐야. 와우, 이거 무슨. 야, 이거. 뭔 리듬게임이야? 주황색이 너무 찰나에 나와. 하, 이거 진짜 어렵다. 타이밍 되게 잡기 힘들다, 이거. 야, 아, 이거 막 혼자서 막 휙휙 도네, 막. 와, 이거 되게 어렵네. 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 주황색 타이밍 맞추는 게 엄청난 타이밍이 요구되는군. 하! 우와! 우와! 이 친구는 여기서 마법을 쓰고 있는. 이 친구가 우리 팀 마법사인가 보다. 저 지금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돼. 안 돼. 아, 계속 게임 내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전투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도 위쳐가 대체 어떤 게임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일단 켜봤습니다. 안녕 친구들. 우리 한번 또 춤을 춰볼까 함께? 신나게 칼춤을 추어볼까? 아, 그 지가 알아서 점프를 해, 게롤트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점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갖고 이렇게 360도 회전도 해 혼자서. 야, 이거 근데 초반에 전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리듬게임이 너무 많아. 아, 귀여운 친구네. 굳이 왜 이런 하고 많은 특성 중에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트리스 메리골드에게 건방지게 굴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야. 휘둘러. 하. 제다이들의 포스네. 제다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런 거 보니까 제다이도 한편에선 포스를 쓰고 한편으로는 검술을 쓰잖아. 오, 얘는 전술을 좀 아는 놈이네. 리오, 스톱! 아, 이런. 아니, 옆으로 화살 쏠 때 게롤트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스탑할 때 스탑이라고 말할 동안에 칼을 휘두르지. 아니, What happened? 리오는 전술을 아는 놈이었는데 게롤트가 전술을 협력이 잘 안 됐다. 아, 트리스는 마법 포션 알러지가 있어서 그녀에게 투약하시는 건 자연의 유기농 치료 포션뿐이었다. 유기농. 유기농은 현대에 와서나 생긴 개념 아니야? 현대 화학 논법이 생기고 나서야 유기농이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는 2007년쯤에 이 정도 게임 못 만들었을까? 우리 한국의 게임 개발 역량으로 우리도 위쳐 정도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게임을 안 됐으려나? 놀랍지 않습니까? CD 팔던 친구들인데 폴란드가 인구가 우리 한국보다 적지 않나요? 폴란드. 게다가 처음부터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었고 동구권, 그 소련 무너진 다음부터
이제 막 자본주의가 시작한 나라에서 거기 암시장에서 CD 팔던 두 꼬마죠 뭐 말하자면 친구랑 겜돌이 친구랑 고등학교에서 만나갖고 서로 게임 좋아하는 걸로 의기투합해서 그러니까 불법 복제 CD를 판 거죠 폴란드 암시장에 당시에 뭐 매니앙 맨션 이런 거 복사해다 팔고 그러다가 이제 발더스 게이트 유통으로 대박 나고 발더스 게이트를 폴란드에서 유통하다 대박 나고 발더스 게이트 대박 나고 나니까 아 우리도 우리만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시점에 게임 제작에 대한 아무런 것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전혀 그 어떤 것도 모르고 왜냐면 그때까지 게임 유통밖에 안 했으니까 CD 때다 팔고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해갖고 거의 게임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렇게 존경받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제작자와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은 상황에서 시작한 게 아닌데 그리고 리더의 위치가 중요하죠 또 게임 제작하는 사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겠다는 집념 같은 거 이 사람 위쳐 제작자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던데요. 아무것도 게임 제작을 모르던 시절부터 우리만의 게임을 만들어내겠다는 집념이 없었으면 아무리 뭐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쉽게 타협하거나 포기하게 되는데 끝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게 뭐 어떤 창작 분야든 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뭐 무슨 수익을 내기 이런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뭔가 자기가 뭔가 만들려고 시도를 해보면 난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그냥 백지에 글을 쓰는 것부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은 그 퀄리티에 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글을 쓰는 거든 뭐 뭐를 만드는 거든 게임을 만드는 거든 무슨 연주를 하는 거든 다 처음엔 형편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자기 눈높이에 훨씬 뒤떨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모험내 심야 식당 수준. 킹덤컴은 진짜 사실적이에요. 모든 게. 아 사실적이기보다 그걸 뭐 사실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실제로는 좀 다를 테니까 사실적이기라기보다 뭐랄까 실제로 했을 때 그 귀찮음을 구현했다라고 할까. 아 실제로 만들면 이 정도로 귀찮겠구나라고 할 때 그 귀찮음을 구현한 것 같아. 뭐 소매치기도 그렇고 그 뭐 자물쇠 따기도 그렇고 게다가 위험 부담이 되게 크다는 거. 그 킹덤컴 하다 보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거든요. 그 수도원에서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또 제조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제조법을 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는 그냥 실패해버리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활쏘기도 진짜 어려워요. 한 번도 못 맞춘 것 같아. 한 번도. 난 근데 그래도 그 게임 잘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내가 그렇게 활쏘기도 실패하고 뭐 나는 검술도 실패하고 거의 모든 걸 실패해왔는데 결국 엔딩은 봤어요. 신기하게도. 아 근데 또 자손은 가질 수가 없는 게 위쳐들의 위쳐를 뭐 괴물 취급하고 사람들이 싫어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 그렇진 않았나 보지. 그러니까 뭐 특정 캐릭터가 뭐 양성애자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영입 가능한 모든 동료가 사실상 양성애자다? 나는 그거는 플레이어의 몰입감을 좀 깨뜨리지 않나. 그냥 너무나 로맨스를 위한 로맨스로 그냥 그렇게 배치했다라는 느낌이 확 드니까 뭔가 동료를 영입하면 내가 남자든 여자든 다 달려들어. 뭐 걔가 남자면 동성애적으로 다가오고 여자면 이성애적으로 다가오고 좀 이상해. 더 웃긴 건 동료를 영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갑자기 들이대요. 필라스트는 동료 영입한 후 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붉히면서 뜨거운 밤을 보낼까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아 이게 어느 매체나 요즘 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편견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지 그 때로는 작가의 편견이 저는 더 그 어떤 문학 작품이든 작품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게임을 한다거나 문학을 읽을 때 그 사람의 편견까지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위대한 작가도 다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도 다 편견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또 뭐 잘못 생각하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잘못 꼭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랑 맞지 않는 생각이란 게 있고 이런 거잖아요. 어떤 작가가 그런 자기의 그런 편견이나 어떤 차별주의적 생각을 투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다 제거하라고 요구를 하면 미리 그러면은 좀 시시해지지 않을까. 뭐 우리 읽고라서 내가 욕을 할 수는 있지만 뭐 나는 욕할 권리가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의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뭐 욕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창작자도 그것이 진짜 뭐 완전히 뭐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게 아니라면 완벽하게 그런 게 아니라면 또 자기의 편견을 드러내므로써 또 그것이 주는 가치가 있지 않나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작가의 뭐 신경증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위대한 문학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게 옳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문학에서 얻는 가치라는 게 많이 감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창작자에게 가장 무서운 게 자기 검열인 것 같아요. 자기 검열 두려움 그 사람의 뭐 어떤 비판적인 시야가 꼭 100% 맞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검열이 들어가면은 그게 깎여 나가잖아. 다른 문화적인 것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RPG는 정말 너무 방대한 장르라서 이거를 완벽하게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누구도 그거에 성공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좋으면 어떤 면은 후져.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한 장르고 너무 만들기 어려운 장르라서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한두 가지 정도만 그 효율이란 선택이 궁극적으로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절반은 즐기고 절반은 못 즐기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그 플레이어가 뭐 이성애자든 뭐 그 사람이 뭐 아니면 게임 속에서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이든 되게 좀 시시해지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뭐 게임 속 캐릭터가 뭐 어떤 캐릭터는 동성애자고 뭐 어떤 캐릭터는 이성애자다 이러면은 뭐 아 그래? 그건 오케이. 그건 뭐 그 캐릭터의 성향이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어느 쪽이든 뭐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면 그냥 뭐 그래 나는 근데 너랑은 선을 긋겠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이면 그래 오케이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내가 이 게임이 그냥 뭐 이 캐릭터는 내가 남자 캐릭터로 고르면 남자로서 대시하고 여자 캐릭터로 고르면 여자로서 대시한다는 걸 아는 순간 그거는 뭐 제가 어느 쪽 성향이든 저는 즐기지 못할 것 같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 제작자는 효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효율성이 궁극적으로는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나. 괜히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캐릭터의 약간 생동감이 좀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선택지가 다양하고 이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뭐 하나여도 되고 뭐 두 개여도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의 자율성 단서 같은 거를 좀 스스로 좀 수집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추리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거나 이런 거 게임이 플레이를 될건되고 안될거 거부하고 이렇게 강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끔 해요. 그쵸 그것도 하나의 개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처음에 룰을 받아들이고 나면 몰입도가 오히려 저는 그 증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현실적으로 다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현해주겠어 아니면 우리는 너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자유도가 저에게 강렬한 몰입감을 줬던 게 별로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세이지 포인트로 표방하는 게임은 아예 뭐야 결국 우리가 그게 비현실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결국에 아무리 현실을 닮으려고 해도 아무리 현실을 묘사해서 자유도를 높인다고 해도 그게 현실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뭐 대단한 몰입감을 창출하진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말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이머와 우리 플레이어가 또 뭔가 이게 게임적 허용으로 아 그래 이런 게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다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뭐 이게 다 가능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어떻게 서로 이제 그 제작자와 플레이어 사이에 이제 머리싸움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세팅된 룰 안에서, 세팅된 어떤 한계 내에서.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실패가 불가능한 퀘스트라는 게 진짜 RPG로서는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잘 팔리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많은 게이머들이 퀘스트 실패면 로드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실패를 불가능하게 만들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그게 더 잘 먹히니까. 내가 실패할 수 있었다라는 거. 나만의 방식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떠안고, 그 책임을 떠안고 어떻게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아주 강렬한 경험을 창출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선악이 분명하지 않고 이런 것도 이 인터뷰를 보니까 이 위쳐 제작자가 폴아웃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질문이, 자, 폴아웃 같은 거 잘 만들려면 그 정말 그쪽에 진짜 마스터들이 모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잘 만드는 그 얘기들을 비범하게 짜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선악이 모호한 세계도 그냥 아무렇게나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선악을 대충 모호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게 더 그걸 설득력 있게 만들려면 폴아웃이야말로 성인을 위한 게임 아닙니까? 그게 그 어른을 위한 게임을 잘 만들려면 어른을 잘 이해하는 자들이 만들어야지. 세상의 쓴맛 단맛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는 자들이 만들면. 네, 뭐야 대화가 되게 급진적으로 전개되는데. 갑자기 다 쓰러져 있던 애가 갑자기 약물 하나 먹더니 기분 차리더니. Geralt, a pleasure as always. As always. 언제나 그렇듯? You don't remember anything? 건강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돌아온 게 성욕이었나 보다. 그 어떤 예전에 어떤 시인인가 소설가가 그거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있는데, 그 생명력에 돌아오는 거. 와우, 이건 뭐야? 야, 이렇게 간단하게 차원이 동원해. 왜 리비아의 게롤트라고 하지? 눈이 너무 무서워. 아, 눈이 너무 무서워. 사람들. 아이고. 유령계네, 유령계. 안 돼. 야, 지금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 The beast is attacking. Sound the alarm. 우리 아이는 들어와야지. 아이랑 엄마는. 안 돼. 야, 이런. 야. 게롤트 어디 갔어? 빨리 나타나. 게롤트 뭐 해? 어디 가서 나타나지도 않고. There's a woman outside. The dogs will tear. 어, 게롤트 나타났나 보다. 야, 그래. 주인공이 이 정도에 나타나 줘야 주인공이지. Stand aside. I save her myself. Stop. Don't go out there alone. Damn you. We're all going to die. 이런 상황에도 의인이 있구나. 자, 또 리듬 개와 함께 춤을 춰 볼까? 칼춤을 춰 보자. 어? The time of the sword and axe approaches. The time of the white frost and white light. The time of madness and disdain. To Dirit, the final age. But enough about monsters. 근데 이 여자 누구지? 생각해보니까. I'm seeking men who wear the sign of the salamander. 아까 트리스라는 친구도 빨간 머리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도 빨간 머리다. 근데 우리가 서로 알던 사이요? Do we know each other? It's me, Shani. Don't you recognize me? Whatever happened to you? 다 양성애자들이라는 걸 비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의 약점이기도 하지 않나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오리지널 신2도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캐릭터에 상관없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괴물들 앞에서 다 평등하구나. 잡아먹힌다는 점에서는. 2는 또 시작부터 레벨이 높게 시작해요. 1하고 달리. 1은 레벨 1부터 시작해서 레벨 뭐 한 7? 8? 뭐 이쯤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발더스 게이트 1은 강력한 마법이라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보통은 2를 더 좋아해요. 2가 되게 훨씬 발전한 게임이라 생각하고 다들. 근데 저는 약간 1을 더 좋아하는 소수파이긴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퀘스트가. 사실상 발더스 게이트 2가 방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챕터 2 때문에. 챕터 2를 제외한다면 그 메인 퀘스트라는 게 발더스 게이트 2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사실은.
원은 되게 모험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뭐 거기에서 어떤 거기에만 있는 특이한 몬스터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이한 이벤트, 사건, 만남 이런 것들이 늘 있었거든요, 원은. 그래서 원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스토리 라인도 저는 원이 메인 퀘스트가 흘러가는 방식도 원이 더 저는 괜찮았던 게 좀 추리하는 감각이 있어요, 원은. 그러니까 원은 그 마지막 원도 이제 뭐 일종의 뭐 최종 보스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다 그렇지만 롤플레잉 게임이. 근데 그 친구의 정체와 뭐 그 집단 알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그 단서를 조금씩 수집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그 감각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모험을 하다가 그 마지막에 발더스 게이트에 딱 입성했을 때 그것도 이제 되게 기분이 좋고. 그니까 최후의 발더스 게이트가 이제 가장 큰 도시인데 원에 살 수 있는 그 가장 큰 도시를 가장 마지막에 진입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원의 팬입니다. 여러 가지로 원이 더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레벨도 낮다 보니까 별로 화려한 마법도 없고 아주 소박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아주 소박하게. 조심하시오. 사랑은 금방 식는 법이니. 갑자기 또 급진적인 질문들이 막 나오네. 작업 멘트들이 준비되어 있구만. You sure know how to compliment a woman, sir. What can I get you? No wonder pretty lashes are neither less nor true. 되게 허접한데? 덤벼보시오. 야, 자식. 너 이 자식. 근데 주먹질이 되게 주먹질이 주먹을 지금 때리는 거야, 마는 거야. 뭐야, 이게 참. 얘 말대로 개처럼 두들겨 맞겠는데? 아, 졌다. 우와. 갈 팔아야겠네. 아이스윈드데이 생각나죠. 아이스윈드데이는 뭐 더 비참했다라고 봐야죠. 전투 어떤가요? 전투요? 하, 전투 참. 이게 뭔가 싶어요,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아직. 이게 되게 요상해요, 전투가. 이 감각이. 뭐야, 이건 또. 진짜 갑자기 영혼의 친구라도 된 것 마냥 그냥 원샷하던 얘는 그냥 또 들어오는데 참 되게 멋진 친구 와서 다짜고짜 자는 걸 깨웠더니 야 술 한잔해 이러고 같이 한잔하고 꺼져 이러더니 술 한잔 마시고 응 꺼져 이러고 다시 눕네. 오 여행자 이 용감한 거 봐. 이 포스 그냥 혼자 그냥 유령 개 따위는 알 바 없다 라는 이 태도. 이거 봐 걔가 그냥 죽더니 이렇게 되네. 아 모션 되게 어울린다. 굉장히 약간 어리버리하면서도 그 존 모션을 참 잘 표현했다.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좋을 걸. You'd be better off moving along. Love non-humans, do you? Sheath your weapon and stop waving those arms around if you want to keep them. Ooh, a live one. Game, lads. Kill the deviant. You asked for it. 인종차별주의자. 새로운 퀘스트. 우와, 이겼다. Thanks for getting those hounds off my back. Wait, Geralt, is it you? 뭐 이 친구도 I'll be damned. 이 친구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You don't look well. Are you hurt? True to a Witcher, died, came back to life. Nobody's seen him for 5 years, and he wants to know if something's wrong. Who are you? You're drunk. I'm your pal, Zoltan Chiri. Where have you been? Why haven't I heard from you?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쳐 일단 해봤는데 계속 해야 되나? 잘 모르겠군요. 뭐 또 한번 영상 올려보고 좀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지금까지 모험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